갔다라고 했지. 그래 안 그래? 자, 얘하고 얘하고 뭐하다? 갔다 이런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자, 이렇게 우리가 괄호가 있고 괄호 바깥에 이렇게 지수가 있으면 쌤이 어떻게 한다 그랬니?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준다 했어 안 했어? 했죠? 했죠? 자, 그럼 곱해줘 보자. x의 몇 제곱이 되겠어? 3, 4, 12, a 이렇게 되겠지.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y에 뭐가 되겠어? 4b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런데 얘가 뭐라 그랬냐면 x에 뭐라고? 24, y에 뭐? 20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은 얘가 뭐란 얘기지? 얘가 24란 얘기가 되겠지. x는 x 꺾기 똑같아야 되니까. x의 지수인 이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 당연히 얘하고 똑같아야 될거 아니야. 그리고 y의 이 지수하고 얘하고 뭐가 돼야 되겠어? 똑같아야 될거 아니야. 그 얘기야. 그쵸? 그러면 12a가 24니까 a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2가 되겠죠.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4b가 얼마야? 4b가 20이죠? 그러니까 b는 뭐가 돼야 되겠어? 그렇지, 5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ab 두 개를 곱하라라고 했으니까 ab의 답은 뭐가 된다? 10이다. 이렇게 우리는 5번 이렇게 답할 수가 있겠네. 자, 그것만 아시면 되겠죠? 이렇게 괄호가 이렇게 있고 바깥에 지수가 있을 때는 각자 이렇게 뭐 한다? 곱하고 곱한다. 그 얘기가 되겠지. 그치? 괜찮죠? 오케이. 자, 이런 거 한번 잘 봐봐야 돼.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잘 보면은 니네 이런 거할 때, 너무 복잡해. 생각하지 말고 각자 하나하나 하면 돼. 자. 마이너스라는 거는 마이너스를 몇번 곱했어? 세번 곱한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럼 마이너스 세번 곱하면 뭐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대로. 이해되죠? 마이너스는 짝수번끼리 곱해야 플러스가 되는 거지. 홀수번이 곱하면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천천히 하면 돼 하나씩. 자, 3부터 해. 3. 3의 몇 제곱? 3의 세제곱이 얼마죠? 3 싸움은 27! 이렇게 외우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y 세제곱이니까 y 뭐가 되겠어? 세제곱. x 몇 제곱?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같아, 안 같아? 같지 않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됐어요? 자, 얘도 한번 해볼까? 자, 마이너스를 몇 번? 짝수번. 짝수번 하면은 얘는 뭐라고? 의미 없다고. 괜찮아? 그 다음에 3을 몇 번? 네 번. 3, 4, 81 이렇게 3단을 외웠으면 금방 해결되는 거지 뭐 그냥. 그 다음에 x에 3, 4 뭐가 돼? 7이 아니고 뭐가 돼야 돼? 12가 돼야 되겠지. 괜찮겠어요? 이해되고 있어요? 자, 여기 봅시다. 여기 이거 하나만 더. 마이너스인데 뭐가 돼 있어? 제곱이지? 얘는 의미가 있다고 없다고? 의미 없다. 됐냐, 안 됐니? 천천히 얘부터 해주자. y에 5이 10. 됐죠? 근데 네. 저거 왜 2번이요? 2번. 그거 왜안 사라져요? 그거 제곱하는 게? 뭐가? 어떤 게안 사라진다고? 3에 3제곱하면은 응. 27이잖아요. 3에 4제곱. 세제곱이 아니고. 저 세제곱은 뭐예요? 이 세제곱은 x거지, x거. 3하고 상관없고. 3 곱하기 x, 이거야, 이거. 그러면은 응. 12제곱이잖아요. x의 12제곱. 얘하고 상관없고. x꺼, x꺼. 3의 3제곱이 아니라 X의 3제곱이에요. 그치, x의 3제곱. 3의 3제곱이 아니지, 얘는. 3은 그냥 따로 있고, x 3 따로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같은 애가 아니야. x3이라는 거는 뭐냐면 x가 3개 있는 거를 갖다가 줄인 게 이거야 그냥. 여기 있는 3하고 이 세제곱은 아무 상관이 없는 애지. 상관없는 거야. 됐어? 응. 그러니까 3x의 세제곱이라는 거는 3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 이게 이거가 되는 거야. 3에다가 x가 몇 개? 3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X가 3개 있는 거지, 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애야, 얘하고, 얘하고는. 됐어요? 응. 자, 여기 볼게요. 그래서 계속 갈게요. 그래서 제곱이니까 항상 뭐부터 확인해? 부호부터 알겠지? 부호부터 확인하고 분자해주면 y10제곱 됐지? 그 다음에 2에 뭐라고? 제곱. 2 제곱하면 2는 뭐야? 4. 4. 잘못됐네. 그치? x는? 아무것도 없는 건 1이라고 했으면 1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1, 2는 2. 맞아, 안 맞아? 맞고. 근데 얘 때문에 잘못된 거지. 그래서 너도 틀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되겠어요? 응. 자, 그 다음, 여기 봅니다. 좀 어려워하니까 선생님이 조금 풀릴 테니까 잘 봐봐. 그냥, 별거 없이 그냥, 각각을 곱해주라 그 얘기거든. 그러면, 얘부터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얼마야? 9가 돼야 되겠지. 그런데, 좌변 얘가 이거라고 했으니까, c는 그러면 뭐가 되면 되겠어, c는? 지는 뭐가 되면 되겠니, 얘들아? 9가 되면 되겠지. 이렇게 곱하면 뭐야? y9제곱이잖아. y9제곱이죠? y9제곱,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4의 세제곱. 그건 뭐야? 4의 세제곱은? 오늘 해야 되는데. 아, 니네가 3단 봐니까 3단도 안 해와서 지금 못 하잖아. 4의 세제곱은? 만약에 네가 그 지수단을 안 외우면 그냥 4를 3번 곱해야 돼. 어쩔 수 없어. 4의 세제곱은 64입니다. 4 곱하기 4가 16이야. 그럼 16에다가 또 4를 곱하면 64가 되는 거야. B는 64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그 다음에 X거는 얘하고 얘를 곱한 게 뭐라니? 10이라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3A가 12이니까 A는 뭐가 돼야 되겠어? 그치, 4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A는 4, B는 64, C는 9.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 봐봐. 이런 식으로. 얘는 뭐냐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각각에다가 3을 다 모아는 거야.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Y에 3에다가 3을 곱해주는 것이고, 4에다가 3을 해주는 것이고, X에 A제곱에다가 3을 곱해주는 거. 이 얘기야, 이 얘기. 그러니까 안에 있는 모든 친구들한테 뭐 하는 거야? 각각? 얘한테도 곱해주고, 얘한테도 지수해주고, 얘한테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이렇게 되면, Y의 9제곱, 4의 세제곱은 64. X에 A 곱하기 3이니까 3A 이렇게 본다는 얘기지. 이게 바로 뭐라 그랬냐? Y에 C분의 B 곱하기 X에 1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C는 뭐가 되는 거고? 9가 되는 거고. B는 뭐가 되는 거고? 64가 되는 거고. 3A가 10이니까 A는 뭐가 되는 거고? 4가 되는 거고.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자, 23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고, 이거 뭐냐. 보자. 자, 180의 세제곱 곱하기 10의 제곱이 이렇다라는 얘기, 이렇다라는 얘기. 그러면, 180의 세제곱은 뭐냐면, 얘들 여기 봐봐. 잘 보세요. 이런 얘기거든. 180을 갖다가 일단은 소인수 분해를 먼저 해보자. 알겠니? 그럼 180 소인수분해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하면? 3으로 할수 있겠죠? 60. 또 3으로 하면 얼마가 되겠어? 20. 5로 하면 뭐가 되니? 이런 뭐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180이라는 거는 2가 몇 개? 2가 2개 곱하기, 3이 몇 개? 2개 곱하기 뭐가 되는 거니? 5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10도 한번 해보는 거야, 10도. 10은 뭐 간단하죠. 얘는 뭐야? 2 곱하기 5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래서, 무언가에 뭐몇 제곱, 무언가 몇 제곱이 나오면, 얘하고 얘를 뭐 하란 얘기야? 소인수분해 하란 얘기야, 소인수분해. 그래서, 이러한 꼴로 나타내라.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180의 세제곱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이 얘기가 되겠지. 이게 180이니까 얘가.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곱하기 10은 뭐라 그랬어? 2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돼야 되겠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다고? 항상 이렇게 이렇게 있는 애들한테 얘를 갖다 다 뭐 한다는 얘기야? 곱해주고 곱해주고 곱해준다는 얘기지. 이렇게 얘를 갖다가 곱해주고 이렇게 지수끼리. 알겠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일단 2의 몇 제곱? 두 개가 있는데 3 곱했잖아. 그치? 2, 3은 6 곱하기 3의 6 제곱 곱하기 5의 3 제곱 곱하기 얘는 2의 2제곱. 2제곱 곱하기 5의 2제곱. 자,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러고 나면은 다시 또 얘하고 얘하고는 뭐 할 수, 밑이 같으니까 뭐 할 수 있어? 네. 계산할 수가 있지? 그러면 곱하기 계산은 지수끼리 얘하고 얘를 뭐 한다고? 빼죠. 더 한다고? 더 하는 거죠? 그러면 2의 6 더하기 2니까 뭐가 되겠어? 8 이렇게 되겠지. 곱하기, 자, 3. 여긴 3이 없으니까 3은 그대로 그냥 3의 6으로 끝나는 거고요. 자, 5에, 5는 여기 3개 있고 여기 몇 개 있어? 2개 있지. 이 2이 뭐 하는 거야? 더 하는 거니까 5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결론적으로, 이거의 결과는 이거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뭐냐? 얘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X는 뭐가 되겠어? X는? 8. Y는 뭐가 되겠습니까? 6. Z는 뭐가 되겠어? 5.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래서 X에서 Y를 빼고 Z를 빼라 그랬으니까 X에서 Y 빼면은 2가 될 것이고 여기까지는 2. 그치? 2에서 Z를 빼면 빼기 5니까 답은 마이너스 3 해가지고 2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 머리가 지끈지끈 합니까? 학교 갔다 와서 지금 달라서. 응? 학교 갔다 와서 지금.